금방 광주 안디옥교회의 집합금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은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각성해야 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 모두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고 5만 명 이상 국민 청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무 목사님의 눈물겨운 호소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것을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의 호소를 합니다. 모든 사회가 팬데믹으로 셧다운됐다면 그때는 예배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역정부는 한국교회를 유흥시설 구조과 같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를 해놓고 다른 시설들은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한 강도 높은 대안도 없이 신성한 교회를 사이비 이단들과 묶어서 모욕을 하는 코로나 정치 방역의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방역을 명분 삼아 기독교를 압살하는 기독교 압살 정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는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지금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예배의 회복은 정체되어져 있고 교회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혐오 집단인 것처럼 세상에서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교회 폐쇄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처럼 마녀 사냥놀이를 하듯이 방역법을 어기면 교회 문을 닫겠다 하며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고 자발적인 자체 방역으로도 충분히 방역 규칙을 준수했던 교회를 적발하여 방역법 위반으로 사법부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광주안디옥교회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했다며 본질적으로 상황 우전적 판단에 의한 집합 금지 처분이기 때문에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대법원 판결인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에게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주고 교회는 평등의 원칙에서 불평등을 적용하는 부당한 판결을 하는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예배의 자유와 주일 성수는 양심이요 생명입니다. 국가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헌법 제37조 2항에서 말하는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특정 종교를 억압하고 탄압했다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면 코로나보다 더한 팬데믹이 또다시 사회를 강타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금번 대법원 판결이 하나의 판례가 될 것인데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국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즉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는데 더 강력한 방역법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말살하는 것인데 이런 대법원 판결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국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문제는 더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 행동하는 기독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 안디옥교회가 국민청원을 하고 헌법소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합시다. 한국교회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강한가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덧붙여 한국교회는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죽은 자는 침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자들은 분명히 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선별해 주셨습니다. 구별된 자들로 선별된 자들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